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 땅, 땅. 땅은 절대로 우리 인간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의 저자 김영선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돈이 되는 토지 투자 전략을 우리가 연구하기에 앞서서 토지의 특성이라든지 땅에 대한 기원, 유래, 또 땅이 어떠한 내 투자를 해야 돈이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1부에서는 땅에 대한 내용을 기본 상식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땅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기본 상식으로서 땅에 관련된 기본 상식. 자, 그 다음에 수로 측량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28가지의 지목이 있다. 그 다음에 국토개입에 의한 법률의 용도지역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조축이 아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중에서도 농림지역 중에서 절대농지라는 말은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 뭐가 있냐면 기본 상식을 넘어서서 이제 토지의 특성입니다. 자, 이 토지의 특성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자, 땅이죠. 땅은 생명을 낳고, 우리 다음에 우리를 기르게 하고, 또땅 속에서 나이가 되면 잠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은 어머니의 고향이면서 땅을 투자하는 사람,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예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법 99조에 보면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 이게 땅이잖아요. 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정착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빌라, 연립, 다세대, 뭐 공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우리가 수익성 건물이라고 하는 요즘 뜨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또는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오피스.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이야. 그래서 가장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 그 근본의 근본은 뭐예요? 땅, 토지입니다. 그래서 땅은 생명을 낳고 기르게 하고 또 우리를 잠들게 하는 어머니의 고향이라는 것을 속성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인류 역사는요, 땅 빼앗기 역사이다. 알아두셔야 할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럽에 보시면 역사를 배우다 보면,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십자군 전쟁, 종교 전쟁 있죠. 또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의 이곳저곳을 갖다가 정막을 해가지고 이런 유럽에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게 다 뭐예요? 땅 빼앗기 역사입니다. 땅 빼앗기 전쟁이고. 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역사를 배우다 보면 우리는 일본이라든지 중국을 침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당하기만 했어. 자, 우리가 중국의 수나라든지 당나라, 요런 데에 우리가 많이 침공을 당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그때는 이제 고구려다, 백제다, 신라다. 또는 고려다. 이런 우리나라 국가를 어떻게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겠어요?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는 땅 빼앗기 역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도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어때요? 땅 빼앗기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죠. 고려의 태조 왕건이 그렸고 궁예가 그렸고 그 다음에 후백제에 그랬던 결혼이 있잖아요. 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땅 빼앗기 역사였어요. 자, 그래서 인류 역사는 땅 빼앗기 역사에 그 근본적인 게 뭐예요? 토지, 땅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자,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속고 속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절대로 땅은 속이지 않기 때문에 저의 29권의 부동산 책 저서 가운데서 그 중에 책 제목 하나가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답니다. 요게 이제 가장 일반론적인 일반 투자를 대상으로 해서 책을 집필을 했기 때문에 저의 책 중에서는
제일로 많이 팔린 책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책이 되겠고요. 우리 인간은 속고 속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땅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좀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땅은 부여자가 아니라 효자 노릇을 톡톡이 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그 37년간을 부동산을 하면서 느끼고 또 제가 체험을 했던 바로는 제가 박사 논문이 신도시 개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도시 개발을 하다 보면, 택지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 원주민 땅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용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 속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2019년대에 들어와서 용인시청 인구 원산면 일대도요. SK하이닉스가 135만 평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주변의 가격들이 점차 이렇게 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자, 전에 땅값이 10만 원이던 게 20만 원, 30만 원 되다 보니까 땅을 팝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땅을 먼저 판 사람도 있겠지만 땅은 가격이 계속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땅을 멍청하게 팔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부자들의 습성에서 보면 땅을 한번 사면은 거의 땅을 잘 팔지를 않는 그런 효자 노릇을 톡톡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땅을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서부터 또 나폴레옹이라든지 또 진시황제라든지 이런 분들 땅을 지배하는 자, 바로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땅을 모르고서는 진정한 재테크를 할수 없다. 자,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의 진수. 부동산에 대한 원본적인 것은 아까 민법의 99조에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을 만든다고 했듯이 이 토지, 땅을 모르고서는 부자가 될수 없고 진정한 부동산 재테크를 할수 없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바로 여러분들도 토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해서 이렇게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땅 팔자, 사람 팔자입니다. 아, 이건 한때에 김양석 그전 선생님께서 땅팔자 사람팔자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된 기억이 있습니다. 한 25년 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70년대 8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땅 투기, 토지 투자 이런 바람이 막 일어났을 때 땅팔자 사람팔자 해가지고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자 땅팔자가 어떻게 땅이 가격이 올라서 그게 진짜 희소한 땅이 돼서 가치가 막 늘어날 때에 그게 바로 뭐예요? 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땅 팔자가 사람 팔자를 바꾸게 할수 있는 땅 팔자, 사람 팔자.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를 하면서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땅 팔자, 사람 팔자를 물리는 것과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부동산 이 정도 이제 뭐 외우고 적을 건 없습니다. 뭐 용도지역에 있어서 건폐율이 어떻고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아하 땅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를 해주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도 더 월등하게 투자의 진수를 느낄 것이고 부동산으로서 토지로서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적인 부자가 될수 있는 첩경이 될수 있는 걸로 생각이 돼서 제 나름대로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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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땅 투자를 위해서 부자 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